예, 그럼 코드 진행을 적어보고 지금까지 배웠던 코드 스케일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코드 진행을 미리 적어놨는데요. 이렇게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 키를 정하고 그 도수를 정하고 그러면 되겠죠. 이렇게 그 코드가 무작위로 적혀져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도미넌트 7 코드예요.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키를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. 일단 G7 같은 경우에는 그 C키의 5도잖아요. 5도라고 생각하면 5도로 보면은 앞에 있는 거는 2도가 되겠고 2-5, 2-5, 1이 되겠죠. 근데 1 대신에 그 대립코드 3도를 사용했고 얘는 6가 되겠고 2-5-1-6. 그런데 또 G-7이 나왔는데 G 같은 경우에는 그 도미넌트 세븐스가 돼야 되는데 그 G-7이 됐잖아요. 그 키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. 여기 살펴보면은 도미넌트 세븐스가 되어 있는 게 C7이 되어 있죠. 얘 같은 경우에는 F의 도미넌트 세븐이 되겠죠. 그래서 F의 5, 자, F로 보게 되면은 얘는 2, 2-5-1-6. 얘도 역시 2-5-1-6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부터는 F키가 되겠죠. 그래서 밑에다 적어보자면은 2-5-1의 대립코드 6. 얘네도 F키부터 해서 2-5-1-6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2도니까 D 도리안이 되겠죠. 그다음에 얘는 G 믹솔리디안. 얘는 이프리시안, 얘는 에이에올리안, 얘는 다시 이도니까 G 도리안 스케일, 그 다음에 얘는 C 믹솔리디안 스케일, 그 다음에 얘는 F 1도니까 이오니언 스케일, 그다음에는 D 에올리안 스케일. 이렇게 코드의 스케일을 정해봤습니다. 근데 여기 C키에서 보자면은 도리안, 믹솔리디안, 프리지안, 에올리안까지 전부 그 C 메이저 스케일에 해당하는 음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얘네들 모두. 그럼 얘네들은 뭐 전부 F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. 그래서 얘네들은 뭐 도리안, 믹솔리디안, 프리지안, 에올리안 전부 그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멜로디를 만들 때 그렇게 프레즈를 만들면 되겠는데요.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코드에 맞는 스케일을 알고 치는 거랑 그냥 치는 거랑은 프레이즈 느낌이 다르고요. 그보다 먼저 그 코드들이 대부분 곡에서 보면은 한마디 아니면은 그 2마디 간격으로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잖아요. 이렇게 코드가 빠르게 바뀌는데 그 스케일을 일일이 치는 게그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코드 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레이즈를 만드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. 뭐 그렇다고 스케일을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요. 그 코드와 스케일에 해당하는 그 어보이드 노트들을 알고 있을 때그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내는 프레이즈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